하늘찌개 왜 그래? 아니야, 들어봐. 이거 뭔데? 설명해줘. 내가 좋아 소품샵에서. 네. 이거 테이블 기도 아니야? 네. 예쁜 음식 사진 찍는 걸 좋아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네. 어. 테이블 거를. 헐, 너무 예쁘다. 예쁘지? 아까 선물 받았어요. 이런 아주 갈색 테이블에도 예쁠 거라 생각해보니까. 센스 만점이다,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이거 근데 포장도 너무 예쁘다. 감성. 너무 예쁩니다. 이게 뭐였죠? 설명해 주세요.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입니다. 나토랑 닭가슴살과 이거 미트 생소고기 아니고요. 비트 물들인 쿠스쿠스. 그리고 오늘의 스프, 이거 단호박 스프인 것 같고, 제 거는 스트레스 릴리스.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아, 제가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요, 오늘. 오늘 스트레스 좀 풀기 위해서, 얘는 돼지고기랑 구운 두부랑 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계란이랑. 진짜. 붉은데 맛있어. 맛있지? 되게 뭐? 이 크리미한 뭐지? 단호박 같은데 진짜 소금이랑 이런 거 필요가 없는데? 맛있다. 아니 어떤 사람 후기를 보는데 뭐죠? 막 이러면서 왜 나는 두부를 시켰는데 고기 맛이 나죠? 이랬는데 고기가 들어있네. 뭐야? 이건 나초가 약간 튀길 것 같아. 근데 소스도 같이 그런 느낌인데. 은근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네. 삶은 계란에, 두부에, 돼지고기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런 하프를 소개해주다니. 또 샐러드집이 새로 생겼으면 또 비니가 와 봐야지. 미약 인증해줘야죠.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전전 영상인가? 그래서 제가 말했던 구독자님인데 친구가 된 친구.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왜 이렇게 친숙하죠? 두 번째 만남인데 이상하게 너무 친숙해. 아 이게 필리핀어가 있어서 이 씹을 때는 살짝 매콤하네. 소스가 절여져 있어서 샐러드 입문자도 되게 맛있게 느낄 것 같아요. 샐러드도 완전 조절하고 계시다면 미리 소스를 빼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끼 유독 소스에 좀 절여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샐러드인데 뭔가 샐러드 같지 않은 느낌? 약간 그 이태원에 거기 가봤어? 와더 샐러드? 거기랑 비슷하다. 진짜 그렇네. 이게 너무 싶어. 아 진짜 진짜 가고 싶다. 근데 여기 참... 주변에도 무슨 쌀티 이런 소소하게? 오! 보이겠다? 알지 알지. 진짜. 맛있긴 한데 난 캐디 훨씬 좋아. 왜 어떤 면에서? 너무 가벼워. 그 약간 홍신한 슈퍼 케이크 질감이야. 그래서 나는 먹어도 뭔가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 맞아, 케이크는 근데 그 묵지 있잖아. 맞아, 엉덩이 이렇게 팔 때 이렇게 심쿵. 히비스커스 맛있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찍기 귀찮다 했더니 친구가 타박해가지고 고마워 친구야. 히비스커스 맛 한번 볼게요. 근데 진짜 맛있어. 상큼하지? 샐러드랑 원래 히비스커스랑 좀 다른 거 같아. 조금 더 진하고 베리향이 좀 더 강하잖아. 베리향이 더 쓰리가 쏜다!
자몽 로즈마리 아이스? 어. 우와. 안녕. 저희 오늘 가정은 힐라이저 테이블에 왔습니다. 아, 내가 그거 찍을 생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디즈니의 최애 샐러드 이렇게 컨텐츠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촬영이야. 성수동에서 이 샐러드라는 곳을 한번 갔다 왔고 오늘은 두 번째 힐사이저 테이블인데 쿠폰 더 줘야겠다. 아니요. 오늘 내 능력자 친구가 썼어요. 식대로. 그것도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쓰고 설명해줘. 너 너의 저는 유튜브를 준비 중이며 네. 이름만 정한 이름은 예슬이즈백. 예슬이즈백 친구 목소리 진짜 좋죠. 이름이 한예슬이거든. 그래가지고 예슬이즈백입니다. 저희는 도쿄랑 샌체스를 시켰습니다. 여기 베스트 메뉴가 살몬이랑 샌체스인데 저는 도쿄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확실히 이게 더 맛있긴 하더라, 그치? 맞아. 그때 뭔가 시켰을 때 이 델리 브런치는 좀 다 식은 느낌이었어. 맞아. 너무 식어. 너무 맛있어. 이게 도쿄이고요. 샐러드는, 아니 소스는 따로 달라 했어. 그리고 이게 산체스. 이거 진짜 맛있어. 맞아. 밥이 맛있어. 둘 다 진짜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이게 맛있어? 아니면 또 있어? 이것도 먹어. 근데 되게 좋았어. 막 되게 신기했고. 인사해줘. 날씨 미친 거 아니야? 안녕. 나는 밥 먹고 왔어. 역시 산체스. 동생보단 친구 같아나지? 응. 왜 그래? 그니까. 아니 없대. 나 없다고? 안녕. G7 마크야? 응. 이게 그렇게 잘 나온다며. 잘 나오지 않아? 피부가 되게 좋게 나와 이게. 오빠는 잘 맞아. 나와. 나오라고. 여기로 가면서 뭐가 나 아까 인사도 시켰어. 응. 쓰리도 유튜브 한대. 아 진짜? 이제. 아 이제 할. 근데 이름 너무 귀여워. 뭐? 쓸 아니야? 쓰리즈백. 예슬이즈백. 어 괜찮은데? 예슬이즈백. 내가 뭘 사왔는 줄 알아? 뭐야? 널 위해. 뭐야 뭐야? 날로 썼어? 오 와우. 와. 아니 너 이거 설마 진짜 이거 와 먹어보라고. 나 울어도 됨? 네. 고마워. 근데 이거 없어가지고 맞아. 사람들이 막 고마워 잘 먹을게. 아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카카오 칩스에 이어서 두 번째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뭐냐고. 정말 감사해요. 뭐야 아니 괜찮아.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어머 이거 뭐야 빵? 우와 아 이거 써니브레드. 맞아 써니브레드야. 우와. 하나는 아레크 거야 우리 회사 거. 우와 블루베리 똑같은 거야? 야 이거 약간 똑같아. 이 근데 우리 이거 되게 그 회사 상품으로 아 많이 팔리는? 많이 팔리고 맛있어. 미국 좋은 회사네요. 여러분 아크 많이 찾아주세요. 사직에 있습니다. 사직에 있습니다. 사직도 카스들. 쓰리가 준 케이크. 저는 아침을 먹고 오늘도 이제 맛있는 샐러드 집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샐러드 집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가고 좋아하는 샐러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씽! 얼른 도착!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샐러드집을 갈 거예요. 강남에 있는 샐러드집인데 저도 안 가본 곳인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가보면서 리뷰도 동시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목디에다가 앙고라로 된 가디건에 그냥 편한 이런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 올라보 뜨르르뜬. 아 근데 잠깐 열 잡아도 내 앞길 편지가 헐 꽁꽁 쌓여있다. 고마워. 이거 뭘까? 무슨 그릇이긴 할 것 같은데. 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세요. 네. 빨간 테두리 보이고요. 와 이거 진짜 품이 돼 있다. 나 이거 테이프에 끝을 못 잡겠어 지원아. 이렇죠. 아주 다 야자. 어때? 이거 그거지? 뭐? 스프랑 접시 밑에 접시. 야. 오마이갓. 아, 이 타이밍 진짜 뭐야 지금. 눈치 없는 타이밍 이거. 아 나온 거야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치워드릴게요. 아 나왔어요? 우와. 그나저나 일단 이거부터 좀. 아, 와 옷이랑 찰떡이야 찰떡.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아 어떡해 지원아 너무 고마워.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샐러드도 정말 너무 예쁘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샐러드. 그러니까 야, 닭가슴살도 엄청 촉촉해 보여. 스피드야 장난 아닌데 진짜? 와 우와 진짜 대박이다. 고구마랑 단호박이랑 사과랑 가장 특별보다 특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닭고기가 얼마나 촉촉하냐. 먹어봐. 호구향이 장난이 아니야. 엄청 촉촉해 가지고. 호구향 미쳤지? 친구 고기도. 약간 참기름 맛도 나고. 여기 약간 고기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야채를 여긴 좀 안 잘라주는 스타일이구나. 너무 큰데 이거는? 나 소스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점심으로도 이거는 진짜 딱 포만감이 충분하겠다. 뻥뻥적이야. 괜찮네 여기도 진짜. 그리고 아보카도 진짜 많이 준다. 아보카도랑 버섯.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와 아보카도 상태 최상. 와 엄마야. 이제 아보카도 위에 고구마랑 먹어줘야 돼. 고구마? 맛있어? 고구마? 고구마랑 아보카도 조합은 진짜 진짜 구웠어. 영미밥이구나. 맛있어. 맛있지? 고기가 왜 이렇게 달아? 맛있어. 와. 이 집 괜찮네. 괜찮네. 만 만원 넘어. 조금 비싸긴 한데. 근데 그만큼 하니까. 비싼 값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진짜 막 브런치 가게 이런 데 때려시키면 진짜. 그냥 이만큼만 얼마 이렇게. 거의 남은데 진짜? 어때? 잘 어울려. 그렇지. 오늘 딱 귀걸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우, 너무 잘 어울린다, 내 옷이랑. 약간 이제 아보카도가 조금 느끼하다 싶을 쯤? 끓었네. 치킨 먹어? 치킨 먹어? 이거 먹고 닭가슴살 먹으면 치킨 아니겠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저녁보다는 점심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때 추천드립니다. 나도 다이어트 중이긴 하지만 막쓱 하루 식단하고 한 3일 노니까 이게 빠지질 않아. 천찐 천찐. 천찐이야 나 지금. 그래서 진정한 살이 된 붓기가 아니라 뭔지 알지? 부종 아니고 천천히 진짜 리얼 지방이 붙은
천진 천빠죠. 괜찮아. 나 그래서 천빠려고. 그래서 이거 든든하게 먹는 거야. 맞아, 맞아. 요요가 안 올려면. 근데 확실히 운동을 아예 쉬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찌는 거 같기는 해. 옛날이었으면 더 빨리 쪘을 텐데 내 체질이 워낙에 먹자마자 찌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운동을 좀 하니까 조금 기회는 줘. 빼줄 시간을 좀, 야 이제 적당히 먹어라 하는 기회는 주더라고 몸에서. 옛날이었으면 나 금세 진짜 한 5kg 쪘을걸? 나 진짜 러시아 갔다 온 후에 계속 폭주기간 차였어가지고. 아 그러네. 러시아 갔다 온 후에 계속 약속 맞아. 지금 거기다 지금 이번 달은 내 생일이라 계속 막 생일 약속이지. 나 호캉스 갔다 왔어. 뷔페도 막 먹었잖아.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딱 알까지 찌우고 돌아와서 2월에 달릴 거야. 그거 콘텐츠로 괜찮겠다. 어 맞아. 그래서 갔다 와서 나 그거 찍어보려고. 그 와다이에이 포러 웨이크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먹는 거 관리하는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삼시세끼 물먹지를 궁금해하는. 잘 다이어트 식단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찍어보려고. 그런 거면 사람들도 도움 많이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진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당연히. 아보카도랑 고구마.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랐어? 안녕. 여러분, 저희 잘못 어떤가요? 친구가 너무 짱구 잠옷만 입는 게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아주 뿌띠뿌띠한 잠옷을 사줬습니다. 오늘 제가 생일 선물을 두 개나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자랑할 겸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웬일인지 저희 친언니가 주셨어요. 웬일이야. 정말 정성 가득이라 뜯기가 조금 아깝네요. 왔니? 어머 여러분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쁘다. 파스타볼 같은 앤데 진짜 예쁘네요. 낮게 하면은 요거트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고마워. 취향 저격.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친구한테 받았는데 다들 제 취향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제 이것도 컵이에요. 컵. 저는 막 화장품이나 옷 이런 걸 애들이 안 해주고 운동복 아니면 이런 그릇 이런 걸 사주더라고요. 찐친구들. 이렇게 컵 그릇이랑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도자기입니다. 고마워. 내일 아침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릇을 사용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잠옷까지. 정말 정말 생일은 너무 해피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짐을 풀고 사정을 지우고 아주 행복하게 자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다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정말 눈물을 흘린 만큼 감동을 먹었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2020년에도 우리 쭉 함께해요.